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영상의 화질을 높여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낮은 영상의 화질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화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주 오래전에 SD급 화질로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하면 그 영상의 화질을 높이고 싶으실 텐데요. 흑백 영화의 대명사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 및 메인 화면의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흑백 영상이라서 이걸 어떻게 화질도 나쁜데 흑백으로 된 걸 컬러로 바꿔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랑 화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심지어 4K입니다. 제가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는 히파오 비디오 인핸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AI 인공지능이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서 동영상 화질 개선을 아주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인데 솔직히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영상 화질 개선 프로그램인 히파오 비디오 인핸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가져오기를 누른 다음에 가져올 영상을 더블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영상은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영상에 적합한 동영상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AI 모델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모델도 있는데 만화라든지 그런 비디오를 고화질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모드가 있는데 인물 초상화 영상 같은 경우 복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흑백을 이제 컬러로 만들어주는 컬러링 해주는 영상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질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K까지 영상을 선택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최대 8K까지도 해상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변환하지 않으면 어떤 영상인지 화질이 얼마나 개선된지 궁금하잖아요. 이 영상의 효과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사양이어야지만 되고 CPU가 거의 100% 풀로 찼죠. GPU는 뭐 36% 정도 사용을 했네요. 네,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휠을 돌려가서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얼굴 쪽에 보시면 여기 흐릿한 영상이 훨씬 더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훨씬 더 살아났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입니다. 여기 디테일이 노이즈가 훨씬 더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피부색도 훨씬 더 선명하고 이 색깔 부분도 훨씬 더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인데 화질이 나쁘면은 애니메이션 모델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라면 얼굴 모델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을 이제 컬러로 바꿔주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흑백 영상 하면은 생각나는 게 찰리 채플린의 영상인데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된 완전 흑백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컬러로 바꿔봤어요. 보이시나요? 화질도 이제 4K로 화질 해상도가 높아졌지만 컬러가 얼핏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영상의 이미지와는 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 컬러 TV가 막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흑백으로도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판단을 해서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컬러로 만든 것 같아요. 훨씬 더 칼라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화질 개선 프로그램인 AI 업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한 히파오 비디오 인핸서를 사용해 보니까 이전에 싸이월드의 동영상도 화질이 나쁜 걸 되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분류도 전문적인 영상 변환에 맞게끔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대기 리스트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변환시킬 수 있어서 대량의 동영상 파일들을 한꺼번에 업스케일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무료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유료로 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앤더슨이었습니다. 안녕.